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박사 과정 학생인 마르시에 무자파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슬람 복식법과 문화적 증명입니다. 제 발표 구성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히잡과 구펀기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슬람 국가의 히잡법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른 문화 교환에서 히잡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현대시대의 히잡과 이슬람 정체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럼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잡은 이슬람 율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 일부를 덮는 것을 의미하는 종교 용어입니다. 히잡은 오늘날 이슬람 여성의 옷을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히잡은 이슬람 이전의 종교와 문화 유라스타교, 유대교, 기독교에 존재했습니다. 이슬람 종교에서 코란과 이맘들의 하디스에 따르면 히잡은 의무적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 교도에 따르면 히잡은 정신적인 안정을 만들고 사회의 도덕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이슬람 여성은 9세부터 남성 앞에서 히잡을 착용해야 합니다. 아버지, 현재 삼촌, 할아버지 등 가까운 친척 외에 혼인할 수 없는 사람이 제외합니다. 그러나 쿠팡 위에 와 규모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은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코란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잡의 범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시아파와 순니파 법학자들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자신을 가리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레놀 31절에 그녀들은 밖으로 나타낸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였으니 아니라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순니파 학자들은 수레노래 30절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렸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절에 따르면 얼굴과 손까지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은 여성의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히잡과 여성이 착용하는 의복 종류에 대해 법이 없으며 개인은 자신의 체량에 따라 히잡 착용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히잡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히잡을 의무화했고 오랫동안 처벌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의무적인 히잡 착용 외에도 여성에 대한 많은 법률과 제한이 있었는데 이는 의무적 히잡을 포함하여 새로운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새로운 결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여성은 법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없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메디나와 메카 도시 이 편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여성은 더 이상 배인을 벗었다고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의무적인 히잡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 없습니다. 감비아에서는 전부가 여성 공무원들에게 직장에서 히잡을 쓰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이슬람 복장은 정부 작업장에서만 의무적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히잡은 이란에서 의무화되어 일부 학자와 일부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 일으키었습니다. 1980년부터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명령에 따라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1984년 이란 이슬람 협의회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지키지 않은 것을 2에서 2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히잡의 모양과 이슬람 복장의 기준에 맞추는 방식은 문화 관습 10년 기후 조건 및 때로는 각 사립의 사회적 제약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리, UAE, 바레인, 오만 및 이라크에서는 이슬람에서 발생된 종교적, 문화적, 공통적과 아랍인 간의 다른 부족 및 언어 관계로 인해 페르시아만의 국가들은 이란 사람들의 문화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아랍 국가에서는 의류, 유형과 디자인도 다릅니다. 이 아랍 문화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국가의 남성과 여성의 몸 전체를 덮는 길고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페르시아만 국가의 아랍 남성복은 사우베 전통적인 아랍 복장입니다.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국가의 더운 날씨 때문에 아랍인들은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의복 유형이 덥고 사막 지역의 지리에 적합합니다. 사우베는 발목까지 오는 드레스로 보통 케피아 아갈과 함께 긴 팔을 입습니다. 이 드레스는 국가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란과 이라키, 아랍인 사우디카 입는 칼라를 입지만
이메리티 사람들은 사우비가 없는 칼라리를 선호합니다. 사우비는 하이티와 겨울에 더 어두운 색상입니다. 케피에는 전통적인 중동 머리 장식입니다. 케피에는 태양과 물에로부터 머리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대로 사용됩니다. 아가는 카피아를 착용자의 머리에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이충기로 착용되는 검은색 끈입니다. 전통적으로 염소 털로 만들어졌습니다. 미슈트는 사우비에 착용하는 전통 남성용 망토입니다. 그것은 고식적인 의식 축하 및 애도에서 부족 축하과 축장과 관리가 입는 공식적인 복장입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의 아랍 여성들은 아바야라고 하는 큰 검은색 로비와 샤일라라고 알려진 검은 머리 스카프를 포함하여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니카비로 얼굴을 가립니다. 샤일라는 아랍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키 위해 사용하는 스커피 용형입니다. 아랍 여성은 샤일라로 머리, 목및 가슴을 완전히 덮습니다. 아바야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국가에서 착용하는 전통적인 민족 의상입니다. 사막지대의 강한 직사광 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여성의 몸매를 최대한 숨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옷 색깔은 검은색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니캅은 일부 이슬람 여성의 얼굴을 덮는 의복입니다. 이제 한국 관광객이 아랍 옷을 입는 경험에 대해 보고한 여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8가지 안에는 아직도 18가지 우리는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는 완전 여기 전통 옷을 여기는 파는 거 대부분 여기 아랍 사람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 신기하죠.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근데 남자 산 거 있을까? 대부분 여기 여자 거 팔고 있는데 계속 남자 거 찾아하고 있는데 So expensive. What's the cheaper one? Why is it only 25? Yeah. 25. Okay, lah. 어, 잘 Teach him how to do that. Yeah.
맞아요. So normally people wear this in Dubai. All guys wear this. Is it because of religion or culture? So what is the name for this? Katra. This Agal. This one cap. This one. And this? Kandura. Kandura. Yeah. And this is all Dubai people wear this. Yeah. Traditional this one. Ladies normally for men. So in Dubai people very hot also wear this. No, normal. Every day they wear it. So inside they don't need fashion. People wear this. Or normally, like this. 이 삼사 이 용범은 제가 지금 이걸 입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바이 사람 평소 남자들 이걸 입고 그냥 종교 때문 아니고 여기 원래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방금 여기 사장님 저한테 설명했는데요. 대부분 이거 입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하나씩 그렇게 입고 있어. 그 여자들도 있는데 여자들이 다 이 가게 안 팔아. 이건 남자 가게예요. 완전 좋아요. 저 얼굴 어때요? 괜찮죠? 이 가게 있고 여기는 아들은 좀 어린 사람. 저는 지금 입고 있는 거 프라프리카 저는 안에서 지금 입고 있는 거 손 많고 안녕 완전 특이하죠 처음이야 지금 느낌 완전 특히 사람들 계속 찾아보고 있고 뭐지? 왜 아시아 사람 이거 입고 있어? 완전 신기해. 사람들 계속 찾아보고 있어. 너무 창피해. 멋있대. 지금은 어머님도 이런 가게로 찾아하고 있는데 산 거 있을까? 이거는 여자 거예요. 아 유튜버, 오케이. 오케이, I will subscribe. I will subscribe in YouTube. Yeah, you can subscribe. 신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쁜 게 의미 없고 그냥 완전 로컬. 지금은 어머님랑 친척. 안티 이거 아 this is fine. This is for local only. That is local. This is full. But expensive.
expensive. No, expensive, no. So you taking film, you will advertising or no? I will. Sure? Yeah. You will buy my name or no? Yeah. I post your shop name. 여기 사장님이 여기 가게 이름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어요. 두바이 뭐 여기 이런 전통 복 사면 굳이 두바이 뭐 필요 없고 여기는 완전 로컬 가게예요. 어 여기 사장님. 아. The next day. 이렇게. 뭔가 그랬네. 느낌 완전 다르다. 이거 입으면 이라는 이슬람 의복의 종류는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와 지리적 주관에 따라 다양했으며 요즘은 남성을 위해 의복은 세계 다른 나라과 다르지 않지만 테헤란과 공식 장소의 여성인 만추아 차두리 스카피입니다. 차두리는 이란과 이라키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파키스탄, 인도,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타지키스탄, 터키 등 주로 시아파 지역 및 페르시아 문화 구역의 일부 국가들에서 실외로 외출하되 착용하는 옷 클로키입니다. 차도리는 온몸에 두릴 수 있을 만큼 외투가 큰 직물입니다. 머리부터 천을 들어 얼굴을 전체를 가리지만 손으로 열 수 있는 구멍이나 단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8년에서 1979년 이란 혁명 이전에 검은 차두리가 장례 및 애도의 기간을 위해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두리를 착용하는 대부분의 이란계 여성들은 바깥에서 검은 옷을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밝은 색의 차두리를 착용합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차두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정치적이고 중규적입니다. 만추아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복 위에 입는 의복입니다. 이 의복은 이란에서 관리 기능을 입합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위해 테헤란과 같은 대도시에 이런 사람들의 옷을 입는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ay you want to come to Iran. With almost everywhere else, you don't have to think too much about your outfit other than making sure it's seasonally appropriate. But with Iran, just like some of th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ere is a dress code. No, you don't have to wear that. Iran's gotten a bit of a reputation as a very conservative country,
After all, the UAE, which sits across the Persian Gulf from Iran, is known for its celebrations of Western styles and fashions. While Iran isn't quite that open, it's definitely not all just these. If planning on visiting Iran in the future, her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Iran's dress code and what to wear when going out. Guys, you don't have a whole lot to worry about. Just make sure to wear long pants. Yes, even in the summer. You can wear shorts if you want, but I'm just gonna let you know, nothing will make you stand out as a tourist in Iran like wearing shorts. Next. Ladies, we gotta talk. While Iranians seem conservative on the outside, they are actually quite open-minded. Instead of me telling you about what to wear and what not to wear, I'll let you get some ideas from Iran's street styles. In general, try and keep your legs, arms, and hair covered. Wear a long shirt that covers the rear because, well, people are sensitive about that. The cool thing about Iran is that you get to experiment with a whole new set of street styles. I'd recommend you pack one or two outfits yourself and then shop for some colorful clothes when you come to visit. Get inspired by the dynamic nature of style and fashion in Iran's urban centers. Rana Iran은 자신의 지역 고유의 많은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이란의 다양한 민족의 전통 의상과 지역 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웠죠? 지금까지 중동 사람들의 의복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있는 일부 이슬람의 의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여성의 옷은 스카프와 함께 행복한 색상으로 길고 느슨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통 남성 복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남성과 여성 옷입니다. 이집트의 남성과 여성 옷입니다. 모로코의 이슬람 여성 옷입니다. 모로코의 전통 남성 옷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여성 의류입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이슬람 남성 의류입니다. 때때로 히잡에 대해 제한이 적용되는 비무슬림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도 생활 환경 친화적이고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의복을 디자인하고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스포츠 오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 옷을 디자인해왔고 이를 통해 무슬림 여성들도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이러한 디자인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이 쓰는 히잡, 무슬림 여성은 교류에 따라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머리카락과 목 등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히잡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패션 소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히잡이 스타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히잡과 패션, 스타의 합성어로 히잡을 쓴 패셔니스타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히잡이 스타들 만나볼까요? 와, 멋스럽기도 하고 고급스럽기도 하죠. 히잡에 대한 고정관념을 시원하게 깨버립니다. 무슬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스웨덴의 패션 디자이너 이만 알데베의 작품입니다. 거무튀튀한 히잡을 멋지게 쓸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 하나로 지금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우뚝 섰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두른 고운 색깔의 히잡, 말레이시아의 여배우 닐로파 누르입니다. 그녀가 쓰고 나온 히잡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직접 히잡 브랜드도 창업했습니다. 체크무늬 히잡에 세련된 선글라스까지 이색적인 패션이죠. 역시 이슬람 이민자 가정 출신의 영국 모델 마리아 이드리시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H&M의 광고에 히잡을 쓰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슬림은 여성의 복장 크게 히잡과 니캅, 차도르, 부르카로 나뉩니다. 얼마나 가리느냐의 차이인데요. 히잡은 머리카락과 귀, 목 등을 감싸고요. 니캅은 눈만 빼놓고 얼굴 전체를 가립니다. 또 차도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릴 수 있게 돼 있어 망토 형태로 돼 있고요. 부르카는 차도르와 비슷하지만 이 눈 부위까지 망사로 가리는 더 보수적인 형태의 의상입니다. 무엇을 두르느냐는 신앙의 깊이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히잡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볼 것이냐, 종교적 다양성으로 볼 것이냐. 특히 9.11 테러와 파리 테러 등을 겪으며 히잡을 두른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시선이 싸늘했다고 하는데요. 패션의 영역으로 들어온 히잡이 무슬림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يلا يا ماما راح نسويها ونسبح اليوم راح اعد الثلاث اكتمي نفسك جاهزه واحد اثنين ثلاثه حرك يدينك مضبوط حرك يدينك ارفع جسمك وخليه مستقيم اوكي حرك رجلينك وطلعيه شوي انت مو لحال انا جنب나이키는 2017년 무슬림 여성을 위한 프로 히잡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개발에만 1년이 조금 넘게 걸린 이 라인은 야외 활동에 제한이 있는 이슬람권 여성들에게 더 많은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의도였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2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여성을 올림픽에 참가시켰고 이란은 작년에 38년 만에 여성의 축구 경기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나이키의 프로 히잡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거죠. 그러나 당시 나이키의 광고는 의외로 이슬람권 여성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왜일까요? وليكي ان دي ما هي لعبتك او يمكن يقولوا انك قوية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광고는 무슬림 사회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무슬림 문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지역 및 문화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꼭 히잡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여성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이키의 히잡이 어떤 해방의 도구로 표현되는 것은 과장이란 것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나이키는 무슬림 문화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왜일까요? And if we don't fit the sport, we'll change the sport. And if we don't fit the sport, 차도로를 입은 여성이 등장할 때의 나레이션은 무슬림 문화 자체가 스포츠에 맞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we'll change the sport. 백인 남성이 나오면서 우리가 바꾸겠다는 나레이션이 나온 것은 나이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평가였죠. 이슬람 여성의 패션을 율법에 맞춰 최대한 노출을 줄인다는 뜻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Modest fashion. 히잡이 억압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더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모디스트 패션이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성장했습니다. 히잡을 더 이상 억압의 상징물로 봐선 안 된다는 견해죠. 참고로 전문가들은 모디스트 패션 시장이 2020년까지 약 4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이키가 히잡 관련 제품을 출시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비즈니스 성장 모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 광고의 경우엔 앞선 실수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엄마와 딸이라는 보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딸이 히잡을 쓰지 않고 있는 장면 역시 히잡이란 관습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딸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네요.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이키는 그 결정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왜 히잡인 새로운 시대에 무슬림에게 중요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합니까? 오늘날 일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행동과 일부 국가의 반이슬람 정책으로 인해 이슬람 여성들 국제 무대에서 일하고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히잡을 이슬람 여성들에게 복화된 아랍 이슬람 문화로 간주하여 사회에서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일부 이슬람 여성 특히 석구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인 히잡을 이슬람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고 히잡이 종교 이슬람주의 및 석구 문화에 대한 거부의 상징이라고 믿고 그것을 보존합니다. 한편 최근 서구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비무슬림 국가 150개국의 약 4억 5천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법과 인권 소주자 관리의 관점에서 히잡을 금지하는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이슬람 협력 기구는 1969년에 설립된 국제 기구로 457개 이슬람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목표 중 하나는 이중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현대의 식민주의를 중식하고 정의에 기반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조직은 히잡을 이슬람 전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이슬람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슬림의 문화적 전체성의 일부인 히잡 문제는 모든 무슬림에게 매우 민감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역사를 통해 그것은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다른 문화에 따라 다양한 히잡이 존재합니다. 고란의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이슬람 법학자들은 페이스베일을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중동계 아랍인과 같은 민족 및 종교 문화로 인해 여성을 위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극단주의의 이슬람 단체도 여성을 위해 이러한 유형의 히잡을 요구했습니다. 무슬림 이민자가 많고
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히잡 금지법을 제정하여 무슬림 여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 및 소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 여성들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국제 무대에서 여성의 존재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협력 기구는 이슬람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